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사모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디의 눈뜨기 시작한 후 정말 가지고 싶은 한벌옷 베스트 3와 그 옷을 기준으로 코디해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코린이의 지극히 주관적인 욕망덩어리 영상. 지금부터 스타트! 먼저 달콤 계란과자 한벌옷입니다. 제가 진한 색감을 좋아하는데 그중 샛노란색을 제일 잘 보여주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레용 세트 자체가 되게 삐약삐약 병아리가 생각나는 유치원생이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저희 애증의 머리인 버블리 헤어와 함께하니 한층 더 귀엽죠? 다음 코디입니다. 8주년 음표 시트린에 꽂아주고 꿈꾸는 민들레를 들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민들레를 후 하고 불 것만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네요. 너무 귀엽죠? 세 번째, 제일 만만한 토끼귀입니다. 토끼귀 안쪽이 핑크색이어가지고 망토도 핑크. 그리고 무기도 토끼 인형으로 해서 색상과 컨셉을 맞춰줬어요. 그랬더니 한벌옷이 포인트가 돼서 아주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까지 계속 하고 다녔던 코디입니다. 노란색 코디템이 총출동했네요. 햇살 여우 모자를 써서 귀염을 강조하였고, 바나나 우유 무기를 장착해서 노란색 세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바나나 우유 무기는 점프 모션이 포인트예요. 너무 귀엽죠? 거기에 키링까지 해준다면은 둥둥 뜨는 모션과 함께 그대로 현실 키링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까지. 오, 굿! 너무 과하다 싶으시다면 별빛 걸음으로 둥둥 모션만 해줘도 완벽 그 자체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덕분에 달콩을 이미 구매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한벌옷, 바로 동글동글 요정옷입니다. 요 옷은 제 길도원 분께서 보여준 코디 보고 제가 한눈에 반한 옷인데요. 동글동글 요정 모자와 세트이며 입으면은 요정 그 자체가 됩니다. 여기에 달빛 램프를 들어주니 깜깜한 밤을 은은히 비춰주는 우리 반딧불 요정의 느낌이 나네요. 너무 귀엽죠? 짠! 요 코디는 요정옷 보자마자 딱 생각난 게 있었는데 바로 제가 가격 보고 하고 놀랐던 눈토끼 베레모입니다. 이것을 딱 떠올리고 착장을 해보았는데요. 연두연두 초록초록한 무기가 뭐가 있나 찾아보았는데 얼굴 장식에 딸기 생크림과 대나무 무기 이펙트로 나오는 뒤에 핑크 팬더가 색상이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용했습니다. 망토까지 핑크로 해주니 너무 귀여운 코디가 되었어요. 두 번째가 색상을 맞춘 마냥 귀여운 코디였다면은 세 번째는 컨셉을 맞췄습니다. 머리에 나뭇잎 하나를 올려주고 머리보다 이슬 양산을 들어주고 주변에 비눗방울과 같은 효과의 망토를 입혀주니까 요정 그 자체가 되었어요. 정말 졸기예요. 바로 세 번째, 콩당콩당 교복 한벌옷입니다. 색감이 진한 핑크 세라 교복에 핑크 곰돌이 스티치 캡, 그 다음에 색감을 맞춰가지고 뒤에 빨간 백팩과 빨간 크레용까지. 와, 세상 귀여워요, 진짜. 제 마음에 진짜 너무 쏙 들어가지고 그 이상 코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글이 가지고 싶은 한벌옷 베스트 3 영상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베스트 한벌옷은 무엇인가요? 그 한벌옷으로 코디해서 요렇게, 요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들께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글의 지극히 주관적인 욕망덩어리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코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The end.